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모티콘 만들기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클립 스튜디오를 활용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내용을, 할 텐데요. 우선은 애니메이션 작업을 하기 전에 어떤 식으로 세팅을 하는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클립 우선은 타임라인 라인 생성 애니메이션 작업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타임라인이라는 보이는 창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여기서 바로 작업을 하셔도 되지만, 타임라인 작업을 하기 위해 조금 편리하게 단축키를 맞춰주는 게 좋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단축키 지정. 보통은 타임 레이트 레이트와 이전 프레임 다음 프레임 이세 가지만 단축키를 지정해 주셔도 작업하실 때큰 문제점 없으실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키보드 오른쪽에 있는 숫자 버튼을 활용해서 단축키를 지정해주고 있는데, 이게 불편하신 분들은 아니면 왼쪽 손이 다가가기 편한 위치에 있는 숫자 버튼들을 이용하셔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개인 취향에 따라서 맞춰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신규 애니메이션 폴더라는 거를 만들어 주고, 신규 타임라인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재생 시간이랑 프레임 레이트 같은 게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후에도 수정이 가능한 부분이니까 임의대로 맞춰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시는 여기에 이제 만들어진 타임라인들을 볼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이 폴더 안에 레이어를 만들어 주시면 클립 스튜디오는 자동적으로 숫자 지정까지도 해주니까 이런 거를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일괄적으로 타임라인에서 이제 첫 번째 프레임에 들어갈 레이어를 선택해주고 우선 두 번째 다음 들어갈 레이어를 선택해주면 이런 식으로 지정이 되는 거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어니언 스킨 유효화라는 기능이 있어요. 포토샵에도 있는 기능이고 이 기능을 켜주시면 1번 레이어에 제가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 만들었고, 2번 레이어로 가시면 이런 식으로 그전 레이어가 보이기 때문에 작업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간단하게 애니메이션 만들 수 있는데, 다음 시간에 이걸 활용해서 애니메이션을 키프레임이랑 동화 작업을 하는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오늘은 이렇게 애니메이션 작업을 할수 있도록 세팅을 하는 것만 신경 써주시면 될것 같아요. 고생하셨습니다.